남매에게 준 새로운 아이템은 1번 고스트볼 더블 X, 2번 고스트볼 X, 3번 고스트볼, 4번 신비 요요. 정답은 1번. 1년 뒤 미래로 간 하리와 친구들, 원래 몇 년 후 미래로 가려고 했을까요? 1번 2년 후, 2번 4년 후, 3번 8년 후, 4번 10년 후. 정답은 4번. 성공한 건가? 어디 보자. 1년 뒤잖아. 어른 된 거 보게 10년 뒤로 가고 싶었다고. 1년 뒤 미래로 가지 않은 사람은 1번 하리, 2번 강림, 3번 리온, 4번 둘이. 정답은 3번. 1년 뒤 미래에서 하리와 친구들이 목격한 사람들 중 돌이 되지 않은 사람은 1번 하리, 2번 강림, 3번 둘이, 4번 구인남. 정답은 2번. 저기... 누나, 저거 꼭 우리 같지 않아? 1년 뒤 미래에서 앞뒤에 쫓길 때 강림이가 도와준 사람은 1번 현우, 2번 둘이, 3번 하리, 4번 신비. 정답은 1번. 1년 뒤 미래, 돌이 된 하리와 둘이가 먹고 있었던 것은 1번 막대사탕, 2번 아이스크림, 3번 과자, 4번 음료수. 정답은 2번. 오피키언의 예언서에 나온 예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1번 4개, 2번 5개, 3번 6개, 4번 7개. 정답은 3번. 황금의 하늘이 도래하면 영원한 잠에 빠질지어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세상을 멸하리라. 붉은 독의 물줄기에 세상이 잠기리라. 지하의 군대가 광기로 인도하리라. 얼음의 사신이 깨어나고 끝나지 않을 겨울이 오리라. 오피키언의 예언서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는 1번 하리네 집, 2번 강림 엄마네 집, 3번 신비네 집 맨홀 뚜껑, 4번 별빛 초등학교. 정답은 3번. 신비가 새로운 고스트볼 더블엑스를 소개할 때 나온 에너지볼의 개수는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4번 4개. 정답은 3번. 고스트볼 더블엑스는 악귀를 소환할 수 있다. 1번 맞다, 2번 아니다. 정답은 1번. 오피키언의 첫 번째 예언서에서 무엇이 오면 영원한 잠에 빠질 것이라고 하였나요? 1번 붉은 노을, 2번 황금의 하늘, 3번 잠옷, 4번 자장가. 정답은 2번. 황금빛 하늘, 영원한 잠, 혹시 샌드맨? 샌드맨은 어떤 아이에게 찾아올까요? 1번 숙제 안 하는 아이, 2번 부모님 말 안 듣는 아이, 3번 스마트폰만 하는 아이, 4번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 정답은 4번. 밤에 잠을 안 자는 아이한테 찾아가가 모래를 뿌려서 영원히 잠들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샌드맨에게 당한 남자아이의 이름은 1번 승재, 2번 유리, 3번 현우, 4번 리온. 정답은 1번. 무엇에 갇힐까요? 1번 램프, 2번 모자, 3번 모래시계, 4번 꽃병. 정답은 3번. 깨워줘! 승재가 결석한 날 담임
현재 소식을 말할 때 친구들이 공부하던 과목은 1번 영어, 2번 국어, 3번 수학, 4번 과학. 정답은 3번. 샌드맨을 찾기 위해 팀을 나누어 찾는 하리와 친구들. 같은 팀이 아니었던 사람은 1번 가은, 2번 하리, 3번 금비, 4번 신비. 정답은 4번. 밤에 잠을 자지 않는 아이한테 나타난다고 하니까 팀을 나눠서 밤을 새보자. 영속의 물을 쓰기 위해 무기에 붙인 부적의 색깔은 1번 보라색, 2번 초록색, 3번 파란색, 4번 노란색. 정답은 3번. 영속의 물! 샌드맨은 어떻게 강림이 검을 부러뜨렸을까요? 1번 부리로 물어서, 2번 날개로 잡아서, 3번 발로 밟아서, 4번 까마귀들한테 시켜서. 정답은 1번.